하게 되는 것이 무엇 의미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것인데, 출애굽기 1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자 1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승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장자를 다 죽일 때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장자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자나 짐승의 출석기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돌리랍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라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평범한 것과 다르게 다루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과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보십니다. 레위기 27장 9절 봅니다.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선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5일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첫 새끼를 구별하면 이거 하나님께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새끼 많을 때에 십일조 드릴 때에 짐승이 진하게 많은데 열 번째 되는 것은 십일조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열 번째 것이 튼튼하다고 실하다고 그 우열을 바꾸려고 그러면 바꾼 것과 열 번째 둘 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거룩하기 때문에 두 마리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킨 것은 절대 사람이 손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십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갈 것이요,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값 돈에 그 5분의 1을 다할지니 그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계속 노는데 내가 집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구별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으기를 원한다면 재상이 그 집에 대한 시가를 측정하면 거기다 5분의 1을 더 내야 그것이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과 구별된 것은 절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제단 앞에 와가지고 예물을 그 드리겠다 서운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십니다. 19절 보십니다. 자,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왜 그랬습니까? 18절 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거기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 것이라 하는도다. 돈을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되지만
제단 앞에 거는 것은, 제단 앞에 성한 것은 안 해도 된다고 바리새인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책망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 다시 봅니다. 19절.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령과 그 안에 있는 계신이로 말미암아 맹세함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단이 큽니까? 예물이 큽니까? 여러분, 제단이 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물에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예물을 성전에 지켰다면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십니다. 내 돈, 여러분 돈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썼는가 평가를 하시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이 크지 예물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이걸 거꾸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기가십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전부 다 거룩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십자가 핏값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사람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포함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미워하지 않으면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지 마라 그럽니다. 이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로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보십니다. 13절 보십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이제 믿는 여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믿는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 때문에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믿습니다.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고 자녀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아내와 자녀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모양 자체가 변화된 건 아닙니다. 단지 남편이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거룩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나 자녀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형질이 변화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지 않는 모든 집안 식구도 그런 말며마 하나님께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거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될 때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표현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나는 아직 죄를 짓지 않는 실력은 없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는 예, 하나님은 완벽한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허물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어렵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의가 우리는 존재는 변화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을 믿는 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어려움으로 보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거룩하게 됐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전부 다 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 죄가 있고 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들은 예, 육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을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죄진 것을 보고 죄들이라고 합니다. 죄들. 자, 예를 들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혈기 내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에 합당하게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어떤 죄로든 그 죄가 삼받아야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신 분은 말미암아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에 보면 죄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 이 죄는 예, 잘 들으십니다.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뿌리요 죄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를 얘기할 때는 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짓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나를 내게 왕노릇하고 멸망받게 만드는 죄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때는 전부 다 죄라고 표현합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면 죄들은 예, 십자가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죄는 용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지은 죄가 아닙니다.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죄들은 용서로 해결되지만 죄는 예, 용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지은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뿌리를 뽑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합니다. 그러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보십니다. 3장 24절 보십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뿌리십니다.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렵다고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 계속 거룩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세 단계 가운데 어떤 거룩인가 잘 구별을 못하면 혼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장 2절 보십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해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 아까 처음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것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 거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에서 값없이 용서받은 의를 보고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Understand? 자, 다시 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우리가 지금 거룩해진 겁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 인정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우리 보고 성도라 얘기합니다. 왜요? 거룩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졌는데 성도라 부릅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보십니다. 5장. 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에 아버지 여자를 취했는 거라. 이 건진 상가입니다.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의 값 없이 어렵다고 인정받을 때도 하나님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인정하십니다. 그 거룩이지 궁극적인 목적의 거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거룩의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의 첫 단계입니다. 구별되는 것을 보고 거룩하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 능력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하늘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그 거룩입니다. 그런데 죄는 예, 이런 죄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절 보십니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거룩한 자들이 이런 죄를 지었느냐. 땅을 치고 통곡하고 통한해야 될 건데 고린도교는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내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굉장히 상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장 보십니다. 18절 봅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당을 치고 갈라져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보십니다. 오늘 주님의 만찬, 주님이 십자가 찢으신 피와 몸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 만찬을 대할 수 없다 하시는 거라. 보십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자, 보십니다. 지금은요, 우리는 세대를 거쳐오면서 이거 약식으로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떡을 가지고 그 떡을 먹으면서 성찬식이지만 그 떡을 통해서 한 끼 식사로 대응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자들이 예배 마치기 전에 가가지고 이 떡을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그래 먹고 가난한 자들이 예배 마치고 가면 먹을 것이 없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포도주는 예, 주님의 피를 말하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념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주에 전부 다 마셔버립니다. 그래 치워버리는 거라. 다시 봅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일을 시장하고 어떤 일을 취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술을 다 마시고 전부 다 취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해지고 성도라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은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만 거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성경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거룩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을 보고 성경은 거룩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룩이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은 아닌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도 아까 말씀했지만 두 가지 죄가 있다는데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만은 저희 죄가 뭘 말하겠습니까? 이 죄는요,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었던 모든 죄에서 건지내기 위해서, 여기는 죄라고 표현하지만 이 의미는요, 모든 지은 죄들을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24절 보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에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말을 내가 거짓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이게 죄는 예, 단수로 표현했지만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었던 그 많은 죄들을 의미합니다. 전부 복수입니다. 복수. 지은 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예, 지은 죄들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죄 뿌리를 보고 죄라고 말씀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것도 구별해야 거룩에 대한 부분도 구별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2장 1절 보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죄 뭡니까? 죄들입니다. 이 죄들 지음으로 죽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 죄는 전부 다 지은 많은 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보십니다. 1장 3절 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죄를 정결케 했다 합니다. 자, 보십니다. 죄는 예, 정결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뿌리, 죄의 근원은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예, 전부 다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들, 행위로 지은 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용서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십자가 피로 용서받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 죄의 근원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거룩은 죄의 근원인 이 뿌리를 찾고 십자가 못 박아야 해결되는 문제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용서받는 문제로 이루어지는 거룩의 수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믿음으로 십자가 피로 죄를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거룩했다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우리가 목적으로 달려가는 거룩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십니다. 10장 14절 보십니다. 14절 10절부터 먼저 볼게요.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거에 칭의입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거룩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14절 보십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도 예,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수 용서받은 그 의, 그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죄는 짓지 않았는데 우리가 안부의 죄의 근원, 죄의 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게 되는 모든 문제는 예, 형벌이 없습니다. 왜? 아직 죄 안 짓거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예,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뿌리요, 죄 공장입니다. 이거는 예, 십자가 피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지은 죄는 용서받아야 되지만 여기서는 예, 죄 그늘에서는 기억하십니다. 해방되셔야 됩니다. 이 해방은 예, 다릅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 목적은 해방될 때에 인정받는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칭의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인정받은 거룩은 거룩이지만 그런 과정이요 단계지 완성의 거룩은 아닌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좀 분별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분별되셔야 거룩의 과정이 무슨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거룩하다 표현해놨기 때문에 까딱하면 이거 혼동될 수 있거든요. 자, 고린도서 5장 21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죄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말한 죄가 뭡니까? 지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거룩한 분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똑같은 죄지만 지은 죄가 아니라 죄의 근인, 죄의 뿌리가 예수님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걸 해결하십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보십니다. 요한 1서 1장 보십니다. 1장 7절 보십니다. 7절, 저가 빛 가운데서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 정확히 구별하십니다. 십자가 피로 죄를 용서받지만 빛 가운데 가면 죄 뿌리를 이겨낸 거거든요. 지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인 뿌리를 죽여놓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예, 여기서 말하는 죄는 지은 죄가 아니라 죄의 뿌리를 십자가 못 받고 자유된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드?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도 의미가 다르고 죄도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가 무엇임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죄 뿌리를 보고 죄라 표현하기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인 것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십니다. 6장 11절 보십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는 어디 들어갑니까? 이거는 예수 믿을 때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시선 받았으니까 그 상태를 보고 거룩하다 그러고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처럼 말씀 여러분 안목을 가지셔야 이것이 어느 수준을 많은지 그걸 분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셨는데 또 그렇게 해라. 굉장히 혼동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히브리서 10장 보십니다. 10장 19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이 뭡니까? 예수 믿을 때 십자가 피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하니까 성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예수님이 휘장을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서는 함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용서받은 수준으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임했던 거룩함이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건 문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십니다.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혼동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걸로 보고 자 7장 1절 보십니다. 자, 그런 적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가졌습니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하게 될 수 있는 약속 가졌지에 약속이 성취된 게 아닙니다. 거룩해졌지만 어렵다고 인정받았지만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 보십니다.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왜? 그분이 심판하시거든요. 두려운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라. 자, 우리는 여러분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는 과정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될 과정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루어가겠습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지은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라. 이것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았고 그렇게 졌기 때문에 끝났다고 가르치면 이 굉장히 시간 문제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래 가르칩니다. 그러니 분명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라는 영과 혼의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 해산하니까 끝났다. 죽어도 처음 간답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데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 그러므로 거룩의 수준은 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인정받는 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이루어갈 과정이 있다 하시거든요.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십니다. 16절 보십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시작. 여러분 자신을 죄에게 드리면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거룩한 상태거든. 거룩한 상태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아니거든요. 가야 될 길이 있다 하시거든. 그런데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이 혼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 믿음으로 거룩하다 인정받고 시선받고 어렵다고 인정받았으니까 이게 천국 다 갔다 끝났다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길이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보십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들을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이 된 것 같이 우리를 죄에게 드렸지. 그래서 우리가 눈을 죄에게 드리고 눈을 죄에게 드립니다.
세상 들은 거 다 보고 없는 거 다 봅니다. 왜? 마음대로 살았거든. 입 마음대로 씁니다. 손 행동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 이루는 걸 말씀하는 거라. 그렇게 이제 는데 다시 거룩함 이루는 걸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거룩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될 때에 본질의 상태는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됐다고 인정하십니다. 그것 보고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은 죄들이 용서받을 때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이루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올해 우리가 강조될 거룩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거룩을 이루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과 비결이 뭡니까? 자, 봅니다. 자, 옛날에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려 불법에 이르는 것 똑같이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리라는 거라. 다시 합니다. 예수님 모를 때에 살아왔지. 그렇게 죄에게 드리듯이 우리 자신을 의에게 드리면 그렇게 진답니다. 완전 반전돼야 됩니다.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 예수 믿고 그렇게 했는데 옛날도 살아가면 전부 다 멸망입니다. 멸망.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의에게 드려야 되는 거라. 보십니다. 나를 의에게 드리고 안 드리고는 우리 의지에 달려있거든. 의지가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의지가 우리가 거룩을 이루고 할 수 있는 방향에 달려가는 원동력, 힘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의지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가 깨지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에 세상 죄 때문에 유혹받으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의지가 깨지는 거라.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올해 신년 초입니다. 어떻게 보내겠다고 지금 마음 작성하고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 이 의지가 끝까지 가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이 의지가 깨지고 이 의지가 상실되버리면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제가 눈에 강조했지만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 은혜 받았지만 말씀 깨닫고 이 의지를 가심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의지가 여러분 의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뭐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런데 의지가 그 방향을 잡고 계속 달려가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가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준영이 생기고 점점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의지 없지 그럼 끝납니다. 그냥 오늘 우리 첫 예배 올해 2015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각오를 다질 텐데 이런 마음에 은혜로 거룩함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자체 없지 그럼 번하면 다 번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져도 이 의지가 깨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의지를 끝까지 2015년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밀고 가야 일이 될동 말동한데 의지 자체 없으면 그 사람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또 보십시오. 기대할 게 없습니다.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린 것처럼 똑같이 의에게 드리면 그 마지막 거룩해집니다. 다시 봅니다. 19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이로라. 그럼 언제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부정과 불법에 드렸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거룩하다고 어렵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룩함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거쳐야 됩니까? 내 지체를 의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거룩합니다. 거룩함.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의지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의지가 있어야 방향이 정해지고 그 방향이 힘을 받고 그런데 원수 마귀는 힘들게 합니다. 아 이거 때리치아삐라 딱끊을 만들면 의지가 깨지죠. 그러면 방향이 못 잡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왔던 분들이 별로 뜨겁진 않아도 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가는 과정을 쭉 이뤄왔거든요. 보기에는 별 뜨거움이 없는 것 같아도 온 삶을 그래 해왔거든.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꺾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습관적으로 그런 삶을 이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얼마 안 되는 분이 하늘에 불 받고 뜨거워도 해. 의지 자체는 아직 그래 안 됐거든. 용광로 되어 있다가 꺼져버려 탄순간 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 안에 앞에서 뭘 원하고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의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만듭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부정과 불법에 드린 것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자기 지체를 의에게 드리면 그 마지막은 거룩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 얻었느냐? 이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부끄러워하시는 분, 부끄러워하시는 분은 의지를 결정하기 쉬운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냈던 육체의 일이 사망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부끄럽지가 않는 거라 그리워합니다. 일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워하는 거라. 옛날 걸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지금 저주거든요. 젖을 먹으면서 과정 지나면 이제 엎드리게 되고 기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서게 되고 지나다 보면 뻘뻘 걸어다니다가 나중에 뛰어다닐 수 있는 거네. 과정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실 것은 예수 믿지 얼마 안 되는 분의 상태가 뭔가 하면 옛날 것을 그리워하는 거라.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것이 정체가 무엇인가 정확히 여러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식되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설교 10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옥 한 번 딱 갔던 게 더 효과 빠릅니다. 더 빠르다니까. 여러분 애들 그 집회 전문적으로 하는 분 보면 기도하다 보면 애들 데리고 천국 집 갔다 온대요. 갔다 오고 나면 아들 다 바뀐답니다. 집에 와서 부모한테 무릎 꿇고 막 빌고 잘못했다 빌고 왜 지옥 봤거든. 그 뜨거운 봤거든요. 오늘 이번에 그래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느님 전부 다 몽땅거리 지옥 한번 갔다 오게 하옵소서. 맛보면 다릅니다. 달라. 왜요? 봤는데 느끼고 왔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 어려운구나 그걸. 근데 분명한 거는 옛날에 살아왔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 하셔야 되는 거라. 근데 만약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는 믿음이 어린 상태 같으면 그런 당연한 거지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는 지극히 지금 웃으면서 말씀 받지 지옥 들어가면 이 상황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봅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 얻었느냐? 이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완전 반전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이 뭡니까?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인정받고 그렇게 짓거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된 것이 그렇게 진 겁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라. 해방되고 그 다음 뭐라며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올해 여러분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없습니다. 종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그냥 따라갑니다. 아 이거 바쁜데 그러면 되겠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바쁜데 기도하면 되겠나 그런 의지를 가지 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종이 보십니다. 천국은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천국 출장소입니다. 여기서 천국 맛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맛을 모든 걸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권위에 대해서 맛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절대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는 부모 사랑치 않고 공경치 않은데 눈에 보여줘도 하나님 공경하겠다고 눈에 보는 형제 사랑치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그건 못 믿답니다. 못 믿대. 여러분이 순종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을 임시 목사한테서 인도해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따라와야, 따라오는 훈련이 돼야 하나님 말씀도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는 이런 자가 있다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로마 교회에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라. 보십니다. 우리가 좀 다른 목적이 뭡니까?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 거룩하다 인정을 받았지만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매는 없는 거라. 성령은 예,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를.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너가 거룩한 열매를 얻었다고 인정접하고 있습니다. 인정.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이 로마 교회 가 있거든요.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바울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마 도란노 서원을 만들 때에 그들이 헌신했고 로마 교회 편집 로마서 편집받는 로마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교회가 편집받는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걸로 보여집니다. 왜요? 사울의 바울의 사역에서 목숨 낳기 전에 했거든요. 그리고 사도바울이 미리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일을 딱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충성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일이 하니까 사도가 뭐랍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얻은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라. 다시 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고 인정하네. 이는 이 마지막이 영생. 아니 영생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열매를 얻었지. 그 거룩함의 열매는 끝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면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때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이 요하는 모습인가 하면 거룩이 있습니다. 구별돼도 거룩이라고 인정합니다. 예수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거룩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의 열매를 얻은 것은 아니거든요. 거룩함의 열매는 언제 얻겠습니까?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갈 때에 거룩함 열매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까 말씀했지.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종이 되셔야 됩니다. 종이 안 되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돼야 이룰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우리가 이걸 제가 왜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에 이걸 다룬가 하면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성령 볼 때마다 혼동하는 거라. 왜요? 뭐 그렇게 졌는데 왜 또 그렇게 하라?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요구하는 것은 오늘 설교에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예수 믿을 때 어렵다 인정받은 거룩하다 인정받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교통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알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십니다. 1장 15절 보십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요구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행실입니다, 여러분. 행실로 믿음으로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지만 궁극적인 목적에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라 말씀하는 거라. 성령이 요구하는 거룩의 완성은 행위입니다. 행위.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그 거룩을 이루가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이 요구하는 거룩한 열매는 우리가 모든 외적인 행실에서 죄를 범하지 않냐고 이제는 죄를 이기네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실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예, 행함 자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거룩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바르게 말씀의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그 행실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모든 영과 육에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육에 깨끗한 거 있지. 영에 더러운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다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십니다. 17장 17절 보십니다. 자, 가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자, 그럼 행실로 거룩해진데 이 방법은 모든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거든. 진리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모든 죄들에서 용서받고 거룩하다 인정받았지만 그 거룩은 출발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은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보고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어려움을 율법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그러므로 그 율법을 지키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려움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이 원하는 것을 우리 보고 거룩함의 열매를 요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룩해진 것은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우리 나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가시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거룩한 진액을 빨아들이거든. 때가 되면 그 가지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이게 구원의 완성인 거라. 이게 우리의 본질에 우리가 신앙의 전 여정입니다. 여정.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지만 예수 믿을 때 인정받는 거룩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깨닫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 인정하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룩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룩하면 열매 없지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로마를 통해서 이런 말씀드렸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 거룩해졌지만 성경이 원하는 거룩한 열매는 열매는 그냥 나지 않습니다. 호박도에 3개월 걸립니다. 살은 그래도 한 해 농사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은 얼마나 농사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갑니다. 평생.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어떤 분을 합시다. 그분이 성경이 요구하는 과정이 얼마나 되는가 봤답니다. 보니까 적어도 한 30년은 믿어야 과정 이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생각입니다. 성경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게 1, 2년 만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30년은 거쳐가야 이게 하나님의 그 과정 가운데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은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 최승 누님이 제일 어립니다. 아직 1년. 해는 넘었는데 첫 돌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갈 길은 많은 거라.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믿음치고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하는 거라. 우리 최선생님이 한 2, 3년만 지나면 여기 앉으면 많이 앞다를 겁니다. 많이 따라잡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면 먼저 된 자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분명히 먼저다 말씀할 수 있는 거거든요. 30년이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대한 열망 가지고 가는가 상태가 다 다른 거라. 오늘도 올해 한 해도 여러분이 올해 차가면서 올해 맺는 그렇게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맺힐까요? 지금 어떤 마음 품고 어떤 의지 결단하면 그거 다 결단합니다. 거기서 의지 깨지면 안 됩니다. 의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의지가 그때 갔다가 의지가 깨지거나 조금만 시험 들고 목사 누나만 인사하는데 누나 말씀이면 시험 들고 그러니까 어린이가 이해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은 죄도 문제가 되지만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죄, 그건 죄뿌리를 씨 통째로 뽑아내야 되거든. 어떻게 죄뿌리를 뽑아내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죄의 종에서 벗어나거든. 어떻게 예배 시간, 시간마다 제가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뽑아내는 방법들은 어지간히 깨달은 문화입니다. 아멘이 그 벽이 안 놓지. 그러므로 용서 받고 어렵다고 인정받는 칭의도 거룩하지만 성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까요? 야, 이거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숙제입니다. 근데 아까 로마서 단독이 말씀했지. 너의 지체를 죄에게 드린 것처럼 곧 똑같이 의에게 드려 종이 되면요.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습니다. 죄지와지, 이제는요. 말씀으로, 죄짓듯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 강도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한 사람은 거룩한 열매가 약할 것이고 강한 사람은 강이 될 거거든요. 올해 안에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지금 작전 기도하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통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받으시고 도우십니다. 제가 송군영신예배 때입니까? 10월입니까? 제가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찾지 않지, 하나님께 멀리 가지, 이거 다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여러분 작년까지 어떻게 할지라도 올해 우리 마음을 다 잡아서 더 하늘 은혜 가운데 각하기로 마음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셔서 어제를 가지고 거룩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십니다. 그래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겁니다.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힘든 과정 다 겪을 때도 마지막 열매 보고 하는 거든, 열매 보고. 열매 보고 농사 짓을 때 우리도 직장 마치고 집에 올 때 금요 기도에 잘 나와집니까? 들은 후에 그래 편하지. 근데 그러면 깨려면 열매를 못 맺는 거라. 몸 피곤해도 몸 추스려 달리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열매가 연결해서 가는 거거든요. 절대 깨르지 마시고 열심을 품고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가시면 올해 한해 끝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안에 그런 의사를 결정하시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쫓으라.